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모한 도발 시도를 비난하고 지금이 한반도의 중요한 시기라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북수리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존 스테니소를 방문해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연평부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공군이 주력 항공기를 대거 투입한 가운데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공격 편대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한반도 앞날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면서 외교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5일 처음 열리는 서해 소해 날 행사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결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보도에 양일홍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 시도를 꼬집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채택된 지금도 최근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시했듯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만약 국제사회의 제재안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더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을지 모른다면서 지금이 한반도 앞날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군사적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25일 처음 열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제2연평 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을 기리면서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 결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6.25 이후 북한은 3,800여 회에 달하는 도발을 계속해왔고 그로 인한 피해자만 5천여 명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희생정신과 북한의 도발과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하나 된 힘만이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이라면서 우리 장병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온 국민의 단결된 각오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양일웅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황 총리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국산무기 전시실과 실험실 등을 둘러봤습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주국방을 향한 의지와 열정으로 큰 성과를 이뤄낸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자주국방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개발 중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요격 시험에 성공한 데 대해 우리군 기술 개발의 중심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한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포리글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인 미 해군의 존 스테니스함을 방문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21일 존 스테니스함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모강습단은 한반도 위기 상황 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해양 우세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력이라며 이번 훈련이 한반도 전장 환경을 숙달하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장은 또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되었다며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유사시 한반도 전역으로 24시간 안에 신속 출동할 수 있는 연대급 신속 기동부대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재해, 재난 상황이나 전시와 국지 도발에 대비해
24시간 안에 출동 가능한 3천 명 규모의 신속기동부대를 3월 1일부터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기동부대는 해군 해병대 팀을 기본 편성체로 하고 각 군의 작전사와 긴밀히 협조해 상황과 임무에 따라 육군과 공군의 이동수단을 추가로 편성해 운용합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운용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은 21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부대의 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연평도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경보 전파체계 등 주민의 안전대책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적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F-15K를 비롯한 전투기 편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최신의 전투기로 구성된 공격 편대군이 V자 편대를 이루며 적진을 향해 날아갑니다. 21일 공군이 적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공격 편대군 훈련. 이날 훈련은 적의 핵심 군사시설 타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F-15K와 F-16, FA-50 3개 기종 전투기 16대와 C-130H 수송기 2대 등 총 18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C-130H 수송기가 공격 편대군 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은 적이 도발한다면 강력한 공중 화력으로 조기의 전쟁 의지를 말살시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영공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테러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추가 테러 위협도 예상될 텐데요. 육군 65사단이 최근 이러한 안보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경 통합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의정부 인근 지하철역. 모자를 쓴 남성이 역사 안에 의심스러운 가방을 놓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장소를 옮겨 또 다른 가방을 내려놓고 수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를 CCTV로 감시하던 영무원이 철도 경찰에 보고하고 잠시 뒤 굉음과 함께 의심물체가 폭발하고 유독가스가 퍼지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쓰러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초동조치 대원들과 인근 소방대원들이 테러 지역을 경계하고 부상자를 들것으로 이송합니다. 육군 65사단이 최근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관 군경의 공조 대응 능력을 확인하고 기능별 조치 능력을 숙달하기 위해 민관 군경 통합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사단을 비롯해 의정부 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 유관 기관과 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함께 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작전을 조기에 정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지역 내에 확고한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대응팀이 투입해 표본 채취와 긴급 제독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헌병 특임 대원들이 공중 화장실에 숨어 있던 테러범을 제압하는 것으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부대는 앞으로 완벽한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직책별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관 군경의 유기적인 작전 협조 체계와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올해 퀴리졸브 연습을 위해 방한했던 영국 국방부 작전 전략 참모부장 고든 메신저 중장이 국방TV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메신저 중장은 한국과 영국이 오랜 우방국이라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함께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든 메신저 영국 국방부 작전전략참모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키리졸브 연습을 참관하고 우리나라와 미군의 주요 인사를 예방했습니다. 메신저 중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국방TV와 흔쾌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신저 중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we're still, you know, assessing what the recent tests can tell us and what we understand of their ability to weaponize their nuclear capability. But it's quite clear that this is a threat not just to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but also potentially international security and responsibility. And this is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ully behind South Korea, that South Korea should not,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not feel that it is alone in its struggles, and that its attempt to internationalize this, to bring in regional partners, and to use dialogue with those regional partners is exactly the right way to go. 그러면서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한 국제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a well-acknowledged nuclear protocols. I think there are political paths that North Korea could and should adopt to conform to the international norms. That at the moment they are presenting themselves as outsid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normal behavior, and the path that we would wish them to take would be to bring themselves into what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believe are the right and proper way to conduct oneself as a nation.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제재가 이행되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K fully supports and empathiz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challenges that it faces on its northern border. I think we have to wait and see the extent to which the sanctions will have an effect on the back of a strong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hich the UK fully supports. 메신저 중장은 한국군이 국제적으로 강한 군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고 6.25 전쟁 당시 맺어진 양국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방한한다면 6.25 전쟁 당시 격전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원 입대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이 화제입니다. 네, 해병대 2사단에서 근무 중인 김상현, 조나무 일병이 그 주인공인데요. 성실한 복무 태도와 사명감으로 부대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해병대 2사단에서 근무 중인 김상현, 조나무 일병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원들이 보여준 투혼의 감동에 지난해 11월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두 장병 모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상현 일병은 2011년 런던 국제기능올림픽의 목공부문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병역법상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은 방산업체 근무를 통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일병은 금메달 수상에 따른 특례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입대 전 병원 시설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방산업체 근무로 인정돼 복무 일수가 130일 줄었지만 이마저도 포기하고 만기 전역을 택했습니다. 조나무 일병은 2005년 초등학생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며 시민권 취득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조 일병은 시민권 취득을 연기했고 해병대 입대를 자원해 두 차례 도전 끝에 합격했습니다. 11대와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갑종 전 의원의 외손자이기도 한 조 일병은 미 조지아공대 3학년을 마치고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두 장병의 모범적인 군생활을 예하부대에 전파하고 사령관 격려 서신과 포상 휴가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육군이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대의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네, 첫 개방 행사는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 훈련대에서 열렸는데요. 김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입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금곡 예비군 훈련대. 이곳의 첨단 훈련 장비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1월 훈련이 없는 주말과 휴일에 금곡 예비군 훈련대를 개방해 시민들이 과학화 훈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은 즐기는 사람이 약 200만 명 정도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수도권에는 이런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우리나라 최첨단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이런 서바이벌 게임을 지원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날 개방 행사에는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 100여 명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예비군 훈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모의 사격 훈련을 체험했고 훈련장 인근의 녹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가지 훈련장에서 팀을 나눠 펼쳐진 서바이벌 게임은 이날의 백미. 춘분을 앞둔 포근한 날씨 속 시민들은 가족, 동료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며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비비탄을 사용하는 민간 시설에 비해 훨씬 과학적이고 쾌적한 장비를 체험하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마일드 장비를 갖다가 체험해 본 결과 이거는 경상, 중상, 사망 등 여러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그 좀 더 현실감 있는 전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서바이벌이 그 모두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군은 현재 대대 단위의 재래식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 시스템을 갖춘 연대급 예비군 훈련대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40개의 예비군 훈련대를 창설할 예정이고 이 또한 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휴일에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의 이미지 고취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곡 예비군 훈련대 시설 이용은 무료이며 서울시청 여가 스포츠팀을 통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군의 도시방어 훈련과 예비군 전투기술 경연대회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소식들을 함께 보시죠. 우리 공군이 자유의 투사 F-5 초음속 전폭기만으로 무사고 비행 3만 시간을 돌파해서 미국을 비시한 F-5기를 보유하고 있는 15개국 중 F-5 단일 기종으로는 세계 최초의 무사고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오후 공군 3967부대 105 전투 비행대대에 의해서 수립된 이 기록은 진눈깨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 유격 훈련 임무를 마치고 갈주로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드디어 개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우수 F-5 비행대대가 된 105대대는 1964년 자유우방국 중 처음으로 F-5 대대로 창립, 첫 초음속 비행대대로서 그동안 수차에 걸친 무장 간첩선 격침과 영공방위의 용맹을 떨치며 한 건의 경사고도 없이 오늘의 영광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전적인 공산 집단인 북괴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위기를 구하고자 창설된 예비군이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고 창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육군 제5916부대에서는 부대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과 예비군 관계관, 지역 내 기관장 그리고 많은 예비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동부대 사격장에서 예비군 전투 기술 경연대회를 거행했습니다. 이날의 경연대회는 비상경기, 무전기 조작, 각종 화기의 분해 결합과 사격, 무장경기 등 여섯 종목에 걸쳐 공공계 팀이 출전하여 각기 소속 부대와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전분투에서 역전의 용사임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도시 방어 훈련이 육군 제6128부대 주관하에 창원시 전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도시방어 훈련의 목적은 북배의 도발 시에 대비하여 우리의 안보 태세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민관군 총력 방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항군이 운영되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민관군이 합심하여 보여준 이번 훈련은 완벽한 주민 신고 및 도시방어 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오후 함경남도 함흥 남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5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발사체가 약 200km를 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는 것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